점수에서 8점 줄 수 있고요. 기술 점수 7.5점 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커플 다이빙은 누가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좋았던 커플 시작과 들어가는 일치성이 강우동 씨랑 지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파워들 스텝, 스프링 스텝을 배웠는데 그 스텝을 정확하게 뭐 팔 동작은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은 산미 올라가서 바로 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대회 때까지 뭐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얘들아 고생했어. 제가 모니터했던 맨친이 아니어서 당황스러웠고요. 뭐 다이빙 배우는 거 열중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있었던 사람 같아요. 갑자기 너무 다이빙을 배워서 무서워요. 그래서 1m에 도전할 겁니다. 다이빙 대회를 시작합니다! 맹친 식구들이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돌들도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네, 아이돌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이돌들이 온다고요? 아,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아이돌 걔들 정말 사람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우린 3주 동안 충분히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코치님한테 훈련만 잘 배운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친에 사진 찍는 걸고 무조건 이길 거. 우리가 치르시면 이제 박차를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시합을 앞두고 좀 공격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네. 어떤 훈련으로 저희들이? 오늘은 네. 말 그대로 헤드 다이빙. 기초 입수. 아, 네. 기초 입수. 이 헤드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엄청난 제한이 계신데, 얘네들이. 머리로 입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손바닥으로 입수를 하기 때문에. 손바닥 마찰이 물에 닿으면서 머리에 충격이 안 가도록 끝까지 기억해주세요. 일단은 섰을 때 다리를 모아주고요. 발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만세. 요렇게 잡아서 기어패 자연스럽게 무슨 손이 위에 오고 이건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요 자기가 나, 편한 대로 편한 손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무릎 딱 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숙이냐면 허리부터 펴서 이렇게 네. 그죠? 대신에 무릎은 펴야 돼요 왜냐하면 무릎을 안 펴게 되면 어~ 안 된다니까요 말씀하시는데 무릎을 펴야 되고 아니, 펴야 되고 펴야 되고 펴야 되고 펴야 되고 어떤 거는 우리 엄마 온 줄 알았어 안돼 썩이 타실 겁니다 예. 잘 듣고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그쵸 시선 보는 거 보죠 90도로 들어가는 거 한번 봐주세요 펴지는 게 아니고요 힘 주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서 딱 저렇게 아, 90도로 붙들었지 그러니까 허벅지가 다이네 그죠? 근데 그럼 여기 선생님 포인트가 저게 맞아요 선생님 보조 부탁합니다 그러면 현중 씨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이게 또 머리도 야 이게 무조건 현중이가 먼저구나 한 번도 안 해봐서 한 번. 아, 네네네네. 시작! 야, 야 이쁘다. 어. 무릎! 힘! 힘! 정준 씨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다가, 요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갖고 싶다 안 됐다. 그죠? 지금 들어가면서 약간 들리잖아요. 포인트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규정에 이렇게 이게 많이 누가 누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m라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 하니까 무리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 떨어지는 불구함이 있었는데
또 막상 머리를 떨어지니까 뭔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높이가 아이고, 이거 이런 것 같아요. 맞아. 높이에 대한 그런 것 같잖아요. 정말 극복인다니까. 계속 지금 보고 있어. 지금.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요?